주말에는 2인 치친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주중에는 6인 승차, 리무진 시트, 그리고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이 정도면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패밀리카로도 전 세계에서 빠지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You got me crying too. A fallen piece of you. The one that I admired. Now there's no desire. You got me out. 맑은 초겨울 가을 하늘, 여기는 아트원 본점이고요. 아트원 대목과 현재 골프백이 실려 있습니다. 오후에도 역시 운동 가야 되는데 출고 차량 영상 담고 가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스노우 화이트펄 차량 출고되는데요. 2,000만 원 튜닝비,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장쪽 스노우 화이트펄 상당히 예쁩니다. 하이루프 글루벤 하이리무진 디자인, 솔라가드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 끝. 외장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내 구성 요소, 내장 쪽이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2,000만 원 튜닝비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열 열어봅니다. 자, 1열 쪽 차분히 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1열 쪽 분위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의 실내 컬러를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 컬러만 나오는데 아트원에서는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미스티 그레이도 수용한다고 늘 설명을 드렸죠. 자, 측면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 원래는 코튼 베이지인데 실내 쪽에 이렇게 네이비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풀 트리밍 장착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나만의 독특한 컬러를 선택한 거고요. 자, 보조석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동승석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열 쪽 하나 더 있죠. 운전자의 최상의 드라이브 컨디션을 위한 D컷 리얼 카본 핸들, 손에 땀이 차는 걸 방지하고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정말 3번 사용해보신 분들은 다시 찾는 리얼 카본 핸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쪽엔 동일합니다. 전체 컬팅 자수, 트렁크 쪽까지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 아트원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비 컬러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는 손님들의 선택 사항입니다. 자, 1열 쪽 햇빛이 다소 비춥니다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모습 비춰야 됩니다. 자, 1열 쪽 살펴봤고요. 1열과 2열 동시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이렇게 외부에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2열에는 평탄화 그리고 요트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4세대 신형 카니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아트원 지사 통해서도 대부분 요트 바닥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2열과 그리고 통로석 그리고 뒤쪽도 비춰보겠습니다. 뒤쪽 이렇게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보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 채널 많이 보신 분들 뭐 이 정도에서 그냥 바로 닫을 수도 있을 정도로 설명 많이 했습니다.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청결 유지 정말 편리하고요.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품질을 보증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열 쪽도 이렇게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 목 쿠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 풀 트리밍도 역시 보이고 있고, 그리고 햇빛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렇게 상부 쪽에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오늘은 블랙 카드의 베이지 원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가을 햇빛, 겨울 햇빛 상당히 강하고 차단 효과 확실한 것은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 있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측면 쪽에서 비춰봤습니다. 자, 상부 쪽 늘 설명합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정말이지 금형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즉 상부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그 사이에는 무시동 상태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내재, 그리고 후석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는 은한 앰비언트 조명 등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즉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쏟아지는 아트원 에어덕트 구조,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즉 이 모든 거 디자인 그리고 기능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 디자인 및 기능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다시 한번 비추고요. 측면 쪽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1열 2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와 요트 바닥 햇볕에 약간 반사돼서 잘 안 보이겠지만 나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 사료가 됩니다. 자, 측면 쪽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 차량 나름 풀 작업을 했는데 과연 후속 쪽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한번 가보시죠. 후속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 상부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 시에는 이렇게 원터치로 쭉 내리면 되는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과 매일매일 비교 환영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의 어떤 트렁크 공간 보고 있습니다. 즉 둘둘둘 여섯 명이 승차를 할 경우에 남는 트렁크 공간이고요. 이 싱킹 시트 즉 신의 한 수죠. 3세대 4세대 카니발 모두 싱킹 시트가 있다는 것이 다른 차량에 비하면 정말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200A 인산철 배터리, 40A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와 가솔린 전용 에버스페커 무시동 히터 장착되어 있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해 주시면 되고 전기장치 나름 고가이지만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싱킹 공간 그리고 신의 손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장치 시험에 앞서서 일단 시트 쪽도 시연을 해야 됩니다. 시트 쪽 후석에서 레바를 당기고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이 생깁니다. 즉 4명이 골프를 갈 때 골프백 4개 그리고 캠핑 장비들을 충분히 실을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늘 설명했지만 전동 침대 시트 조작 간단하게 손가락 하나 매일 하는 거지만 왜 하느냐 역시 출고 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출고 전에 잡소리가 난다든가 이렇게 그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등판 부분이 쫙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석과 등판이 항상 많은 층이시게 됩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아트원의 특허죠. 방석 부분을 뒤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트원 글루벤 황제 시트의 장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언더소프트를 올려주면은 연장 심대 시트가 연장되는데 현재 2열이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서포트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언더서포트 펼친 영상은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열선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 본 스위치는 등판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560 정도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테일게이트는 당연히 닫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장치도 시험을 해야 되겠죠. 전기장치는 현재 무시동 히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30도 한 25도로 맞추겠습니다. 한번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 그리고 트렁크 테일게이트 스위치 그 다음에 전원 장치 즉 무시동 상태에서 앞쪽에 모니터를 시청한다든가 아니면 열선 그리고 12V 그리고 USB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스위치가 되겠고 현재 100% 200A 그리고 220V 인입 아웃은 앞쪽에 양쪽에 존재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풀 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출고 대기 중인데요. 사실은 나름 오후에 운동 시간이 빡빡해서 좀 약간 어설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영상 많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 오늘의 주제는 튜닝비 거의 2,000만 원 들여서 모두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둘둘 그리고 후석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주말에는 이렇게 차박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한겨울 동계 차박도 이렇게 전기장치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시그니처 풀옵션 가솔린 코튼 베이지의 네이비 컬러 풀 트리밍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풀 작업 혹은 순수하게 9인승 자체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아트원 구독자 2만명 달성합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덕택이고요. 현재 선주문 잔여 차량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출고를 원하시면 아트원으로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